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애들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폭염에 녹은 애가 있나 없나 검사 차원에서 한번 영상 한번 쭉 한번 둘러볼게요, 애들. 여기는 이제 하우스 옆에 이렇게 공간에다가 국민이들 이렇게 옮겨놨는데요. 비가 다 내리치고 그냥 이거 옆에 비닐 없으니까 이제 그늘 뭐 이거 나비 날아다니는 거 보세요. 그 나비 이것도 이번에 이제 여기 해년마다 그냥 두던 건데 금년엔 이제 이거 망을 쳤어요. 제가 망을 치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특별히 금년에는 막 날이 뜨거워서 이제 좀 이거 입는 애도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조금 돌아오긴 다 돌아왔어요. 요즘에 요거 마디바가 물이 들어요. 다른 건다 초록초록한데 얘는 조금 그래도 살짝 물 들었어요. 마디바, 제가 마디바 이렇게 마디바가 몇개 돼요. 근데 요거 두개 같이 있네요. 이거는 이름도 몰라요, 저는 이거. 큰 입장들은 다 떨어지고 이제 요거 철화로 변하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거 화분이 다 덮었던 앤데 큰 입장들은 다 떨어지고 철화로 중간에 변했더니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 이거 이비그 며칠 오는 비다 맞았어요. 이거 이것도 비다 맞았는데요. 근데 아직 입장 떨어지고 그런 건 없어요. 요 라울은요 막큰 대품이었었는데 제가 중간에 거다 잘라버렸어요. 새로 나온 애들이네요. 새로 나와요, 자구가. 이것도 입장이 여기가 멀어서 뭐 설명도 못 하겠다. 잎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거. 근데 그렇게 또 많이 나오죠, 잎이?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유, 블루 엘프가 참 이뻐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물이 쭉 빠져가지고 온슬로도 이렇게 됐고요. 그래도 그냥 물은 다 빠져도 저는 건강하게만 이제 여름 났으면 좋겠어요. 여름만 잘 났으면 이제 나는 될것 같은데. 이 아이는 분갈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걱정돼요. 이거 제스타 철화인데요. 이거는 성준의 화분에다가, 돌 화분에다가 심어놨는데, 이제 반 그늘에다 들러놔야 되겠다. 이거는 너무 햇빛이 좋아요, 여기는요. 이거는 로라이가 제가 비 3일 동안 마쳤어요. 좀 깨끗해지라고 마쳤는데 왜안 가지네요? 나비가 계속 이거 날아다녀. 네, 지나가다 이게 너무 찼어. 이거 창. 이거는 라울 참 이거는 내가 시작할 때참 사다놨는 애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따글따글하죠. 이거 이름 뭐더라 갑자기 생각나요. 피치신 그림인가? 이거 뭐지? 이래요.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금방 잊어버리고. 이런 것도 물다 줬어요, 쟤는 이거. 전면 감수까지 했어요, 이거. 잘 견뎌줘야 되는데. 이제 또 오후에 비 있다고 하네요. 여기다, 이거. 흙길이 쳐라, 그렇게.
우리 집에 빨갛게 물들었던 애. 이렇게 됐어요. 일단은 뭐 건강하게만 이제 버텨주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름이 뭐더라, 이거? 이거 한몸군생. 예. 헤라. 헤라가 이거 비 맞아서 이렇게, 아주 얼큰이 그냥 헬레발이 되어버렸어. 비 많이 맞으니까요. 뭐, 되는 게 없습니다. 이거. 여기 비다 들이쳐요. 여기 비닐막을 안 치가지고, 비닐 안 치가지고, 비 그냥. 예, 영상 찍고 있습니다요. 들어오세요. 커피 한잔하게. 응? 들어오셔. 옆집 아주머니. 매일 커피도 같이 하고. 예, 요거는, 철화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철화 같아요, 요거. 얘 이름이 뭐더라? 또 잊어버렸네.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파큐피드. 한참 생각해야 하네. 이렇게 이제 잠자란지 어쩐지 막, 형편도 없어요. 이거. 요거 한날 한시에 산 거. 예, 요, 쫄, 다. 이래요. 여름이라 그런지 볼 좀, 요거 좀잘 견뎌줘야 되는데, 요 아이도. 예. 이거는 키세스라는 아이인데, 키세스인가? 맞나 한번 볼게요. 맞네요, 키세스. 요 물들으면 오묘하게 좀 색이 이상한 애. 이런 거. 자, 여기도 백봉이 하나 있어요. 백봉이 그 밑에 이거 자고 달린 거 보세요. 유일하게 얘가 물안 빠지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녹아, 뭐, 그런 애가 없어요. 이거, 이거 가운데 그 저번에 보여드렸죠. 이거는 무슨 병인지 몰라, 이거. 예. 그래서 여기다가 약을 쳤는데도 이래. 약을 쳤는데, 적시하기는 싫어요. 이거는 에들리스. 아우, 멋있게 자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옆집 언니. 내 얼굴 안 보일게. 커피 타세요? 예. 아, 이쪽으로는 지금 하우스 안인데요. 하우스 안에. 요즘에 요거 엄청 이뻐요. 요거는 마제스타 철인가? 막, 이거는 막, 진짜, 비싸대요, 이거. 엄청 비싸대요. 제인에 달고 있어. 하나 주신 건데, 이리 비싼 거. 잘 키우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행복한 꽃그릇. 어제 제가 영상에 올렸던 거, 이거, 아마 이거는 언제, 이것도 거기서 주신 건데, 이렇게 창, 중풍 같은 거 심어도 시큰데요. 자리가 많이 남아요, 그래도. 이거 15cm잖아요. 예, 심어도 이렇게 괜찮고요. 행잉, 이렇게 매달한 거. 여기서는 그걸 또볼 수가 있네요. 온슬로. 온슬로, 이건 제가 적심한 아이인데, 적심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적심. 이렇게 중간에, 적심을 꼬집긴가? 하여간 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2년 넘었습니다, 내가. 벌써 아침부터 찌네요. 오늘도 비 온다고 하니까. 큰일 났어요, 우리 다육이. 이거 진짜.
이래 둘러봐도 뭐 그렇게 막 그한건 없네요 아직. 요거 짧은 잎 적성이고요. 요거는 약 띄어가지고 약이 아직 그래 묻어 있어서 그래요. 예, 홍등 이거 저번 날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홍등이 조그만 거 진짜 소토마당에 이렇게 키웠어요. 어우 대단하죠. 홍등이 요거는 이꽂이 진짜 작은 걸로 이렇게 키웠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또 하나 있어요. 요거는 이거는 물풀이에서 가져온 거예요. 요 물풀이 가져올 때이 정도 조금 작은 거 가져올 때 저거 손톱만한 거 가져온 건데요. 지금 두 개가 똑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컸는지 물이 쭉 빠지네요. 빨갛게 물들었던 건데 콩쥐팥쥐 콩쥐팥쥐 이것도 제인이다 여기서 이번에 주신 거고 잘 키워볼게요. 아주 괜찮네요. 자, 오늘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